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접종은 애국적 의무라며 백신을 맞으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CDC는 오미크론 확산이 신규 감염자 최고 발생 기록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확진자 급증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3차 접종 기간을 단축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A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과 에릭 가세트 LA 시장도 빠른 시일 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UC 계열이 학생과 교직원들의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일부 캠퍼스는 1월 수업을 한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마련한 송년 보도 특집,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시안 증오범죄 규탄 캠페인과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의 앞장선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를 만나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 최종안이 지난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48지구의 미셸 박스틸 의원은 45지구 케이티 포터 의원과 새로운 지역구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간 전국의 인구 증가율이 0.1%에 불과해서 집계일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자가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공정 문제에 초점을, 윤 후보는 방역 이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모든 선대위의 직책을 내려놨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김진국 민정수석이 아들의 입사 지원서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봉쇄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낀 후 밤늦게는 더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47도가량 되겠고 내일도 역시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7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2월 21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면 봉쇄에 들어갔던 지난해 3월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백신 접종을 추가 접종까지 하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미크론 확산이 신규 감염자 최고 발생 기록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첫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민 앞에 섰습니다. 오미크론이 미국에서도 우세종으로 올라서는 등 겨울철 확산이 현실화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미국인이 백신을 맞는 것이 이제는 애국적인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백신 접종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If you're not fully vaccinated, you have good reason to be concerned. You're at a high risk of getting sick. And if you get sick, you're likely to spread it to others, including friends and family. 그러면서 집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5억 개를 가정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사들인 뒤 1월부터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겁니다. 또 늘고 있는 검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검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Starting this week, the federal government will set up emergency testing sites
and areas that need additional testing capacity. Before Christmas, the first several of these federal testing sites will be up and running in New York City, with many more to come. 이런 가운데 CDC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감염자가 최고치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월 초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가 25만여 명이었는데 이를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성탄절부터 새해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은 미국에서 여행이나 각종 모임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을 가속화하는 온상이 됐는데 이를 앞두고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경우 현재 11일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백악관 최고의학자문역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전염병연구소장은 오늘 CNN 방송 등에 잇따라 출연해 CDC가 이러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에 걸린 의료 종사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사람과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돌파 감염으로 확진된 일반인에 대해서는 10일 격리 권고 지침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신규 환자와 입원자가 늘면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증상 의료진이 신속히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 3,052명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자는 1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률은 3%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748명이며 이 가운데 174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5세 이상 주민 가운데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78%, 그리고 70%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을 마친 주민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20만 명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고 부스터샷 접종을 하지 않은 주민은 31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에리카 세트 엘리 시장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예방을 위해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며칠 사이 3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마치고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만약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시 정부가 제공하는 검사소를 통해 PCR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LA시의 코로나19 핫스팟은 멜로즈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7일 사이 멜로즈 지역에서는 19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LA시에서 가장 많은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노스홀리우드 지역이 189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셔먼옥스가 186건, 헐리우드에서는 166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베니스에서도 일주일간 1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우드랜드힐스는 104명, 그리고 엔시노에서는 1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LA국제공항이 연말 여행객들을 위해서 공항 내 임시 백신 접종 클리닉을 오픈합니다. 임시 클리닉은 탐 브래들리 터미널 도착장에 설치되며 내일과 오는 29일 두 차례 운영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5세 이상은 화이자 백신, 12세 이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18살 이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백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차 접종은 물론이고 부스터샷 접종도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뉴욕시가 추가 접종 촉진을 위해서 현금을 내걸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말까지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시민들에게 현금 $10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뉴욕시의 각종 영업금지 등을 언급한 뒤에 다시 그런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올해 마지막 날에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대규모 신년 행사를 치르겠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오미크론 확산 이후 계획 수정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종 변이 종인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시가 오늘 식당이나 극장, 공연장 등 실내 업소 이용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한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리 라이트푸드 시카고 시장은 오늘 시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다음 달 3일부터 식당, 술집, 패스트푸드점, 체육관, 극장, 공연장 등 실내 영업장소 이용객은 만 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음식 섭취 또는 시설 이용 전에 반드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음식 주문과 픽업 등 10분 이내 용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업소에 고용된 직원들은 주 1회 검사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종교시설이나 푸드코트가 없는 식료품점, 공항 사무실 등은 예외입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지사실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주지사의 10대 아들이 주말 동안 가벼운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였고 이후 주지사와 부인이 무증상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월즈 주지사와 그 가족은 모두 코로나 백신을 맞았지만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지만 모두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3차 접종 기간을 단축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럽 53개국에서 오미크론이 보고된 곳은 최소 38개 나라. 이 가운데 덴마크와 포르투갈,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선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됐다고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사무소는 밝혔습니다.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며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각국에 촉구했습니다. Within weeks, Omicron will dominate in more countries of the region with a threat to push already overwhelmed health systems further to the brink. 유럽 국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독일은 2차 접종 뒤 6개월 이후로 권고했던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 후로 단축하는 걸 권고했습니다. 2차 접종 후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면 오미크론에 대한 예방 효과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은 독일에서도 곧 우세종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가 속한 라치오주에선 현지 시간 23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지난해와 같은 전면 봉쇄를 피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도 실외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책의 전국적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영국에선 현지 시간 21일에도 9만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영국은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모임 제한이나 비필수 상점의 영업 제한 등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 공동 제공입니다. 5시 17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각 프리웨이 구간들의 교통 상황입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힐 스트리트 구간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은 스타디움 웨이 구간부터 구가 구간까지 그리고 아담스 블루버드와 익스포지션 블루버드 구간도 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있는데요. 60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 로즈 힐즈 로드, 405번 사우스 방면과 118번 하이웨이가 만나는 구간, 또 101번 사우스 방면은 알바라도 스트리트 구간에 화재가 발생해서 보고 올라와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이브리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설 보도국이 연말을 맞아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 지난 한 해 동안 한인사회의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준 한인들의 스토리를 이번 주 세 차례에 걸쳐서 송년 특집 시리즈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팬데믹 속에 고개를 든 아시안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캠페인의 앞장을 서고 한인타운의 선거구 단일화를 주도한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를 이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인민주당 협회장과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대외협력 디렉터, LA 한인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스티브 강 씨는 올 한 해 동안 한인사회의 정치적 신장에 가장 많이 힘쓴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3월 애틀란타 총기난사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한 후 한인 커뮤니티에서 행진과 캐러밴 차량 시위, 인종증오범죄 규탄 빌보드 설치 등 아시안 증오범죄 규탄 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스티브 강 디렉터는 이민자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자신도 수타기 인종차별을 겪어왔다며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이거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마치고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코리아라는 국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고 학생들이 코리아라 그러면 약간 무시도 하고 그리고 인종차별도 많이 겪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제 LA 지역의 어떤 타 이제 쇼핑몰에 갔을 때도 뭐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냥 쇼핑을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다른 분이 저한테 와서 Go back to your country. Go back to China. 이렇게 저한테 소리 지르는 이러한 그 인시던트가 경험한 이후에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함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죠. 어린 딸을 둔 아빠로서 새싹들이 편견 없는 보다 나은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아시안 증오범죄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타운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해 타운 선거구 단일화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며 한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규합시켜 정치권에 전달함으로써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라는 결실을 이뤄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강 디렉터는 10년마다 이뤄지는 인구조사 설문조사, 센서스가 진행되면서 나오는 정보를 토대로 이뤄지는 LA시 선거구 재조정에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논의 초반부터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뭐 라티노, 그리고 뭐 주이시, 그리고 방글라데시 이런 타인종 커뮤니티와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나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뭐 한인 정치인들도 있고 보좌관들도 예전보다 많이 생겨서 사실상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커뮤니티보다 조금 더 일찍 이런 미팅이나 이런 그 웨비너에 참석을 해서 우리 단일화의 메시지를 일찍부터 전달하다 보니까 지금의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스티브 강 디렉터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팬데믹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이슈들로 인해 마라톤을 마친 느낌이라면서 한인사회 도약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계속해서 팬데믹 외에도 커뮤니티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뭐 팬데믹, 아시안 증오범죄, 그리고 또 DMV에서 코리안 랭귀지를 또 없앤다고 갑자기 깜짝 발표했을 때 저희가 또 나가서 이제 막은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선거구 재조정, 뭐 등등 계속해서 이러한 커뮤니티 이슈가 일어나 보니까 저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저희가 달려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은 한인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셔서 매우 보람된 한 해였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한인 사회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이 지난 월요일 확정됐습니다. 센서스 결과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줄어들면서 내년 선거부터는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하원 의석이 52석으로 한 석 줄어듭니다. 이번 선거구 재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구는 현 40지구 루실 로이발 알라드 의원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상당수가 롱비치 지역으로 흡수되면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첫 멕시코계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인 로이발 알라드 의원은 어제 내년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선 미셸 박스틸 의원 지역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45지구의 케이티 포터 의원 지역구와 48지구 미셸 박스틸 의원 지역구의 상당 부분이 통합되면서 내년 선거에서 두 명의 현역 의원이 새로운 지역구를 놓고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터 의원은 현재 1,400만 달러의 선거 기금을 확보한 반면 미셸 스틸 의원은 130만 달러만을 모금한 상태입니다. 한편 52개의 새로운 지역구 가운데 16개 지역구에선 라티노 유권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일요일 얼빈데일에서 발생한 프리웨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인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605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 사망자는 올해 46살의 한인 크리스 최 씨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일요일 밤 9시 53분 자신의 미니밴을 몰고 605 프리웨이 남쪽 방면 라이브 오크 에비뉴 부근을 지나다가 갓길로 이동을 하면서 갓길에 정차돼 있던 트럭을 받아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LA시의 총기 범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LA 경찰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팬데믹 시작 이후 21개월간 LA시의 총기 연루 체포 건수가 3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경찰이 체포한 범죄 사건 가운데 총기 연루 사건은 50건 가운데 한 건이었지만 팬데믹 시작 이후 올 10월까지 총기 연루 체포 건수는 15건 가운데 한 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년간 LA 경찰국의 용의자 체포율이 감소세를 보인 것과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총기와 강력 범죄가 증가한 것이 총기 연루 체포 건수가 증가한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메트로가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탭카드 이용 시에도 요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프로모션 코드와 함께 크레딧 카드 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첫 30분간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30분당 1달러 75센트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자 UC 측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하고 일부 캠퍼스는 한시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UC 얼바인은 오늘 1월에 시작되는 겨울학기 첫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UC 리버사이드와 UC 샌디에고도 1월에 한시적으로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UCLA는 아직까지 온라인 수업 전환 지침은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장은 오늘 10개 UC 캠퍼스 학장들에게 서신을 보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코로나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신신당부하고 캠퍼스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기간도 저마다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지난 1년간 인구 증가율이 0.1%에 불과해서 집계일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은 전국의 인구는 지난해 7월 이후 올 7월까지 39만 2,665명이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37년 이래 처음으로 인구 증가 규모가 100만 명에 못 미치는 사례입니다. 또 직전 기간 같은 기간 대비 성장률은 0.1%로 센서스국이 연간 인구 추계를 시작한 1900년 이래 최저입니다. 인구 증가 요인별로 보면 해외 이민자가 24만 5천 명 승중했고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 증가분이 14만 8천 명이었습니다.
해외 이민자가 자연 증가분보다 많았던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주별로는 33개 주의 인구가 증가한 반면에 뉴욕과 일리노이 등 17개 주의 인구는 줄었고 워싱턴 DC도 2.9%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예년보다 많았던 반면에 출산율이 늦추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인데다가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해외 이민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죄수들을 재수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메모에서 교정 당국은 그간 수감자들의 자택 격리에 대해 오랜 시간 검토해왔다며 격리 중인 죄수들이 궁극적으로 되돌아가야 할 공동체와 유대 관계를 쌓은 것을 무너뜨리지 않기로 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 3월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수감자들의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해 3만 6천 명 이상의 죄수들을 석방해 자택에 격리 조치했습니다. 메리 갈런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수천 명의 자택 수감 죄수들은 그들의 가족과 관계를 재설정하고 일자리를 찾고 법을 지키고 있다며 재정착에서 진전을 보이며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은 이들을 감옥으로 되돌리는 일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을 막으려 한 1월 6일 의사당 난입사태 1주년의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내고 내년 1월 6일 자신의 거주지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기억하라 반란 사태는 11월 3일에 발생했다며 1월 6일에 발생한 일은 부정선거에 대한 완전한 비무장 시위였다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계에 오미크론 한파가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시 한 해를 총정리하는 각종 시상식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 때문에 잇따라 관련 행사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영화 전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에 열릴 예정이던 전미 영화연구소 AFI 시상식이 무기한 연기로 했습니다. 할리우드 비평가 협회도 오늘 성명을 내고 내년 1월 8일 시상식을 2월 말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평가 협회는 코로나 환자가 매일 늘고 있어 회원과 후보자, 수상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 상황이 좋아져 대면 행사를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 영화 비평가 협회도 내년 1월 10일 시상식을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 않은 채 미루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미국 영화계가 내년 3월 아카데미까지 이어지는 시상식 시즌에 들어갔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향후 대면 행사 개최가 불확실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의혹의 여진 속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마이클 샌델 교수와 대담으로 공정 문제에 초점을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방역 이슈에 중점을 뒀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정을 화두로 이 분야 석학 마이클 샌델 교수와 화면을 두고 마주했습니다. 기회 부족으로 경쟁이 심해져 공정에 대한 청년들 열망이 높지만 능력에 따른 공정 경쟁만 강조하면 오히려 불평등이 심해진다 했습니다. 지역 성별 할당이 불공정하다며 실력만으로 결과를 정하자고 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한다. 더 짧은 곳은 더 길게 지원해준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은 윤석열 후보가 제일 앞에 내세우는 가치. 이재명의 공정은 어떻게 다른지 청년층에 대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은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 등 과학 분야 공약 발표로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첫 주재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대응을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의료계 방역 강화 주장을 외면했다. 병상 확보 등의 상황 판단도 틀렸다. 대통령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국민을 감염병 위협으로 내몰고 있고 자영업자들을 거의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코로나 전담 병상 전환과 민관 합동 방역 플랫폼 구축, 당원들의 방역 자원봉사 등을 제안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부터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등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어제 주택 소유 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발표했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충북을 찾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나흘째 대구 경북 일정을 이어가며 지역 민심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벌어진 자중질환에 이준석 대표가 모든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자 갈등을 빚었던 조수진 최고위원도 모든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선이 8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매머드급으로 구성됐던 윤 후보의 선대위 개편에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운영을 놓고 조수진 공보단장과 충돌을 벌여온 이준석 대표가 결국 초강수를 뒀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직을 포함해 윤석열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겁니다. 저는 이 선대위는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저는 제 의지와 다르게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에서 모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조수진 단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인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데 이어 비방동영상을 기자에게 전달한 뒤에도 거취 변형을 거부하자 극약 처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만 해도 윤석열 후보는 잘 풀릴 거라며 두 사람의 화해를 기대했고 조수진 단장도 대표실을 찾아 1시간 반을 기다렸지만 기자회견 전에 이 대표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 제가 나이가 몇 살 정도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사태가 커질 때까지 어떤 명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선대위의 모든 책임은 후보가 지는 거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우리 총괄위원장께서 사실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달라고 후보는 조금 있어라. 내가 이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윤 후보는 말을 아꼈지만 결국 조수진 단장도 스스로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놨습니다. 원톱인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를 덩치만큼 항공모함으로 깎아내리며 전면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고 나도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선대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랬을 때에 내가 그래서 뭐 쉬운 말로 지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태가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논란을 덮고 실무형 선대위로 전환하기 위한 배수진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청와대 김진국 민정수석이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즉각 수용했는데 김 수석 아들의 행동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서둘러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식 역시 YTN이 보도합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의 입사 지원서 논란 하루 만에 불명예 퇴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취임 이후 9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김 수석의 사의를 서둘러 수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즉각 사의 수용은 불공정 이슈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이른바 아빠 찬스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칫 의사결정을 미룰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배경에 대해 국민께서 느끼실 정서 앞에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수석 아들은 기업 입사 지원 과정에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자기소개서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석은 사임 인사에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온전하게 평가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순환사는 김수석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앞서 조국 전 수석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전국을 달궜고 김조원 전 수석은 부동산 문제로, 김종호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 신현수 전 수석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조율 과정에서 패싱 논란이 불거져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김 수석 사퇴로 후임 민정수석 임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11일 만에 대장동 의혹 관련자가 또 숨진 겁니다. 어떤 물품 수거하신 건가요?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2015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김 처장을 대장동 의혹의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최근까지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심사 과정은 물론 공사와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자신 등 실무진은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었다고 지난 10월 언론에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숨진 김 처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압수수색 등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자 올 9월 퇴사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는 사유로 어제 오전 회사 감사실에서 중징계 의결과 고발 검토 사실을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족 등 주변 조사를 거쳐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3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560.54포인트가 오른 35,492.7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81.21포인트가 상승한 4,649.23, 나스닥 지수는 360.14포인트 오른 15,341.0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난 데다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달러 51센트가 오른 배럴당 71달러 1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유 가격은 지난 2거래일간 5.7% 하락해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반등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이 지난 3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3분기 경상 적자가 2,147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65억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055억 달러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2분기 경상적자는 1,902억 8천만 달러에서 1,983억 2천만 달러로 수정됐습니다. 3분기 경상적자는 GDP 대비 3.7%로 전분기의 3.5%에서 상승했습니다. 상무부는 3분기 경상적자는 서비스 흑자의 감소와 2차 소득과 상품 적자 확대가 1차 소득 흑자 확대 영향을 상쇄해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인 CES 2022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메타 플랫폼과 트위터, 핀터레스트 등 IT 기업들이 오미크론 확산을 이유로 다음 달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2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는 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중보건 우려로 인해
CES에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애초 일부 직원이 직접 참가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가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GM은 첫날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실버라도 픽업 트럭을 직접 소개하고 회사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 역시 자사 블로그에 CES 자사 부스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확인해보라고 초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CES는 매해 주요 IT 신제품과 기술 트렌드를 한데 모아서 소개하는 전시회로 올 1월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렸지만 내년엔 1월 5일에서 8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무산 가능성에 성장 전망을 하향한 골드만삭스를 직접 언급하면서 법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경제 매체인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연설 이후 기자들에게 골드만삭스와 다른 곳들은 우리가 만약 재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안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주가가 내리막에 접어들었다. 정말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영국 정부도 중국 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을 차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페니 모톤트 영국 통상장관은 폴리티코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과 관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 그리고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 중인 새로운 움직임이 일부 있는 것 같다면서 영국 외교부가 매우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기 문자 메시지가 경매에서 약 10만여 달러에 팔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경매업체 아귀트는 오늘 경매에서 영국 이동통신사 보다폰이 대체불가 토큰인 NFT로 발행한 최초 단문 서비스가 10만 7천 유로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1992년 12월 3일 보다폰 엔지니어 닐 페버스가 2kg에 달하는 무선전화 오비텔로 동료 직원 리처드 제이비스에게 보낸 15자 문자인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NFT는 디지털 파일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세계 유일의 진품임을 인증하고 소유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증표입니다. 매매가 가능한 이 가상자산은 예술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템을 대상으로 발행돼 수집가나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최초 문자 메시지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캐나다인에게 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 들려드립니다. 화요일인데 NFL 경기 두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경기 이제 3쿼터 진행 중인데 양팀 10대 10입니다. 시애틀과 LA 램스와의 경기 역시 3쿼터 진행 중입니다. 시애틀이 10대 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애덤 실버 NBA 커미셔너가 코로나19 확산에도 리그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버 커미셔너는 ESPN의 NB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리그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물론 모든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지만 당장 리그를 중단해야 할 타당성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실버 커미셔너는 최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들의 90%가량이 오미크론 감염자라고 전하면서도 리그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 최고 선수들을 보유한 NHL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을 합니다. ESPN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NHL 노사가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HL 노사는 지난해 7월 새로운 노사단체에 합의를 하면서 베이징 그리고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경우에는 단 한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정규리그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들 경우 참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진자가 최근 불어나면서 NHL은 크리스마스 연휴에만 4일간 쉬기로 했지만 이를 이틀을 더해서 내일부터 26일까지 리그를 아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SPN은 NHL이 내년 1월 10일까지만 올림픽 불참을 결정하면 벌금 등의 금전적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며 올림픽 불참 관련 공식 발표는 24시간 이내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2월 21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일원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낀 날씨 보인 후에 밤늦게부터는 점점 더 흐려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47도가량 되겠고 내일도 역시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53도가량입니다. 한편 목요일부터 크리스마스 당일인 토요일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많겠고 낮 기온도 50도대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69도가량, 해안 지역은 63도가량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흐리고 소나기가 올 확률이 40% 정도입니다. 밤 최저 69도가량, 내일은 흐린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 7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절기상으로 동지인 오늘 다시 추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전국이 맑은 날씨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7도, 대전 10도, 대구 11도가량 되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서기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